만화책을 정주행하다 보면 줄거리에 집중하다 보니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그림이나 정보를 놓치기가 쉽다. 하지만 진짜 팬이라면 오히려 이런 곳에서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곳엔 작품의 복선이 되는 다양한 삽화나 작품 스토리에 등장하지 못했던 다양한 비하인드 장면들, 또 다이쇼 소곤소곤 소문 이야기 같은 기깔 TMI 정보들, 가끔 작가의 귀여운 모습 등도 볼 수 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을 보면 난 23권까지 다 읽었는데 왜 이런 정보를 처음 보지? 싶은 내용들은 사실 다 이런데 많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는데, 무튼 오늘은 이 1권부터 23권까지의 내용 중 다이쇼 소곤소곤 소문 이야기를 전부 소개해보겠다.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은 혹시 내가 못 봤던 게 있나 하면서 보고, 모르던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얻어간다 생각하고 보면 될 것 같다. 가장 먼저 나온 이야기는 귀멸의 칼날 이름이 확정되기 전 거론된 이름들이다. 이 이름에는 귀멸기담, 귀기멸멸, 악기멸멸, 귀살의 칼날, 멸멸기담, 귀살담, 공상귀멸기담, 도깨비사냥 카고치치, 수세 카고치치 등이 있다. 두 번째로 등장한 이야기는 선별시험에 등장했던 이 아이들의 성별을 알려준다. 나도 처음에는 이 두 명 다 그냥 조연이고 신경도 안 써서 둘 다 여자인 줄만 알았는데, 훗날 검정머리가 남자인 걸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서도 소개하니 넘어가겠다. 세 번째 이야기는 물고기 오니 편에 물고기 오니에게 납치당하는 여자애가 요리를 엄청 잘해서 남자 3명에게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다. 이름은 토키에라는데 이 캐릭터 이름도 처음 알았고, 진짜 알아도 어디 쓸 곳이나 있나 싶은 내용인 것 같다. 네 번째 이야기는 길거리에서 무잔을 만난 편에 잠깐 등장한 우동을 파는 아저씨 이야기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토요이고, 토요는 우동뿐 아니라 메밀국수도 만들 줄 안다고 한다. 그리고 육수 비법은 아무도 안 알려준다는데 알고 싶지도 않다. 다섯 번째 소개된 이야기는 유시로에 관한 이야기로, 유시로에게 너 타마요시 좋아하지? 라고 물으면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한다고 한다. 여섯 번째 이야기는 쿄우가이 편에 등장하는 제니치인데, 쿄우가이 집에서 난 괴음을 듣고 겁에 질린 제니치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모습은 애니에서도 잘 표현됐다. 일곱 번째는 제니치의 머리색에 대한 이야기이다. 제니치의 머리색은 원래 검정색이었는데 어느 날 벼락을 맞게 되고 공짜로 평생 염색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이다. 여덟 번째는 쿄우가이 저택에서 살아남은 남매들의 뒷이야기인데, 3남매 무사히 집에 돌아간 것으로 보여진다. 아홉 번째 이야기는 나타고모 3편에 나온 이야기로, 제니치는 거미오니에게 승리하지만 짜리몽땅 거미오니 독에 당해 곧 거미로 변할 위기에 처했는데, 이때 마침 시노부가 찾아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때 시노부가 찾아온 건 우연이 아니라 제니치의 전령 우쿠기가 제니치가 있는 곳까지 안내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열 번째 이야기는 이노스케의 까마귀가 작중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유인데, 이는 18번이나 잡아먹힐 뻔해서 숨어있는 거라고 한다. 11번째 이야기는 기우가 좋아하는 음식을 알려준다. 기우는 연어와 무가 들어간 연어 무조림을 좋아한다고 한다. 심지어 이걸 먹을 때는 빙긋 웃는다고 한다. 12번째 이야기는 미치리에 대한 것인데, 미치리의 머리색은 원래 검정색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벚꽃떡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제니치와 마찬가지로 평생 공짜 염색이 되어 지금의 머리색이 됐다고 한다. 13번째는 우부야시키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우부야시키 집안의 남자들은 병약하기 때문에 13살까지는 딸처럼 자란다고 하는데, 때문에 선별시험 때 나온 남매가 둘 다 여자처럼 보인 것이다. 14번째는 아오이에 관한 이야기이다. 주아페이 편에서 사네미가 네지코를 찔렀는데, 이때 당연하게도 네지코의 상자도 같이 망가졌다. 이후 망가진 상자는 아오이가 잘 고쳐졌다는 이야기이다. 15번째는 무한열차편에 대한 내용으로, 모두가 엠무의 혈기술에 걸려 잠에 들었을 때 탄지로가 깨어나 엠무와 바로 전투를 벌이는 사이 네즈코가 잠든 랭고쿠 이노스케 제니치를 불태웠기 때문에 이들이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 즉 네즈코가 없었더라면 전부 엠무의 뱃속으로 들어갔을 거라는 이야기이다. 16번째 내용은 대연복에 관한 이야기인데, 대연복은 기본적으로 더위 추위를 막아주고 중급 오니의 손톱과 발톱 정도를 막아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12계열급의 오니 공격은 막을 수 없다고 한다. 17번째 이야기는 우주의 까마귀에 대한 내용이다. 우주의 까마귀는 우주의를 닮아 화려하게 꾸미는 걸 좋아해 까마귀계의 패션 리더라고 한다. 18번째 이야기는 카나오의 성씨를 정하는 내용으로, 아오이가 자신의 성씨인 칸자키와 코초자매의 성씨를 권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카나오는 밤꽃이 떨어진다는 뜻을 지닌 추유리를 선택한다. 이는 탄지로를 만나기 전 아무것도 스스로 정하지 못했던 카나오가 유일하게 스스로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번째는 시노부에 관한 이야기로, 시노부는 카나에가 죽고 나비 저택의 주인이 됐다. 카나에가 죽었을 당시 나이는 17살이었고 시노부는 14살이었다고 한다. 시노부는 언니 카나의 장례식 이후 나비 저택의 어린 동생들을 위해 카나의
사내에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끔 늘 미소를 지으며 잘 대해줬다고 한다. 20번째 이야기는 이노스케 어머니 코토아에 대해서이다. 코토아가 집을 뛰쳐나온 계기에 대한 것으로 남편이 울고 있는 이노스케를 시끄럽다며 난폭하게 흔들어 깨웠기 때문에 코토아가 위기를 느끼고 남편의 손을 물어뜯은 후 맨발로 이노스케를 안고 눈이 펑펑 쏟아지는 눈밭을 지나 극락교의 사원까지 갔다고 한다. 그 후 코토아의 남편과 시어머니가 사원에 쳐들어왔는데 도움하는 시끄럽다며 두 사람을 죽여 산에 갖다 버렸다고 한다. 21번째는 카나오가 기살대에 들어간 이유에 대한 이야기이다. 우선 카나오는 다른 나비저택 자매들처럼 집안일이나 부상자 치료 등을 잘 못한다고 한다. 때문에 남는 시간이 생겼고 그때마다 카나의 훈련 모습을 보게 됐다. 그리고 본 기술들을 전부 눈에 담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그 무단으로 선별시험에 참가했고 정식 기살대원이 됐다는 이야기이다. 작가는 카나오가 아마 오니에게 가족을 잃은 나비저택의 자매들을 보며 자랐기 때문에 오니에 대한 원망이 점점 커졌고 그 오니들을 죽이는 기살대에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해 들어간 것이라고 한다. 이에 시노부는 무단으로 기살대에 들어간 카나오가 스스로 선택을 잘 못하는 성격이기에 오니에게 죽을까 걱정을 했기 때문에 오니를 만나면 가차없이 목을 베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22번째는 요리이치와 미치카치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이다. 먼저 미치카치와 요리이치의 어머니 이름은 아케노라고 한다. 어머니 아케노는 단아하고 조용한 사람이라 인형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 때문에 요리이치가 태어나 불길하다며 죽이려던 남편에게 격노하며 달려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평소에 아케노의 모습을 알기에 다들 많이 놀랐다고 한다. 어머니 아케노는 미치카치와 요리이치를 평등하게 대하며 키웠지만 반대로 남편은 요리이치를 차별하며 키웠다. 이에 아케노는 강한 스트레스를 받아 병이 더욱 악화된 것이라고 한다. 때문에 아케노가 죽기 전 작성한 유언에는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는 말과 부디 아이들을 차별 없이 키워달라는 절절한 소망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형인 미치카치의 이름은 강하게 언제나 계속 이길 수 있기를 바라며 아버지가 지어줬고 동생 요리이치의 이름은 사람과 사람의 인연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길 바라며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라고 한다. 23번째는 요리이치에 대한 이야기이다. 요리이치는 어머니 아케노와 마찬가지로 싸움을 좋아하지 않는 순한 성격이었다고 한다. 요리이치는 보통 감정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는데 이는 솔직하고 소박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때문에 큰소리로 웃지 않는다고 즐거워하지 않는 건 아니며 큰소리로 울부짖지 않는다고 슬프지 않은 건 아니라고 한다. 그냥 소박하기에 표정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우타는 요리이치의 미세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요리이치의 기분을 잘 알 수 있었다고 한다. 24번째 이야기는 츠기쿠니 집안에 대한 이야기이다. 요리이치는 두 살 때부터 꺼림직하고 불길하다며 아버지에게 폭언을 듣고 자랐다고 한다. 때문에 요리이치는 집안에서 아무런 존재감을 내지 않았고 지죽은 듯이 살았다고 한다. 그것이 그게 달에 7살 때까지 말도 하지 않아 가족 모두 벙어리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나마 어머니가 부적을 귀에 달아주고 나서부터 벙어리라는 오해를 풀기 위해 말을 했다고 한다. 요리이치 아버지는 미신과 풍수 같은 것을 신경 쓰는 사람이었고 자신이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싫어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답답한 아버지였어도 어머니 아케노만큼은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하는데 그녀가 죽은 후에도 새로운 부인을 얻지 않았고 아내가 죽었을 당시엔 그녀의 죽음에 매달려 계속 울었다고 한다. 그 후 아내의 유언도 지키기 위해 이미 집을 떠난 요리이치를 수소문에서 찾다가 아내의 죽음에 대한 쇼크와 요리이치에 대한 걱정 등이 겹쳐 건강이 아주 상했고 미치카츠가 결혼한 후 안심했는지 30대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25번째는 요리이치의 이야기이다. 요리이치는 우타를 너무 사랑했기에 우타가 죽은 후 요리이치도 죽을 때까지 독신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나름 기살대의 주들과 죽이 잘 맞아 이야기를 자주 나눴고 기살대에 추방된 이후로도 몇몇 주들이랑은 연락을 취했다고 한다. 즉 요리이치는 추방 후에도 어느 정도 기살대와 교류를 한 것이다. 미치카츠는 코쿠시부가 되면서 당대 우부야시키를 직접 죽였고 그의 머리를 무잔에게 가져다 줬다고 한다. 때문에 그 이후부터 우부야시키 가문은 더 엄중하게 보안을 철저히 했다고 한다. 또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은이 조직된 것이라고 한다. 요리이치가 죽은 뒤에는 그간 숨어있던 추잔 아니 무잔이 헤이호흡을 알고 있던 모든 검객을 죽였다고 하며 때문에 이 시기에 기살대는 거의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염주의 서에서는 요리이치가 죽고 나서 기살대가 점점 약해졌다고 기록돼 있으며 이는 요리이치보다 검술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요리이치가 놓아준 타마요는 무잔을 쓰러뜨리고 싶어하는 너의 진심을 믿는다라는 요리이치의 말을 마음속으로 곱씹으며 아무리 배고프고 괴로워도 결코 인간은 공격하지 않고 동물이나 이미 죽은 인간의 죽음을 양식으로 삼아 가까스로 살아남았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전부 작가의 메모장에 있었고 내용을 일일이 작품에 넣지 못해 이렇게 따로 설명한다고 덧붙였다. 26번째는 이구로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구로는 가족 구성원이 전부 여성이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극심했다고 한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성에 대한 혐오감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는데 이때 아무런 선입견 없이 명랑하고 솔직하고 선량함이 너무 눈부신 미치리가 말을 걸어와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이구로는 미치리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다고 느껴졌다고 한다. 이구로는 미치리 덕분에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구원받은 기분으로 미치리를 좋아하게 된 것이다.
27번째 이야기는 카마도 가문의 집에 관한 정보이다. 카마도 가문의 집 위치는 과거 요리치와 우타가 살던 집이었다. 과거 우타가 죽고 요리치가 집을 떠나 폐허가 된 곳에 지나가던 스미오시네 부부가 들어가 살게 된 곳이 바로 카마도 가문의 집인 것이다. 이후 기살대에서 쫓겨난 요리치가 휘청거리며 자신이 살던 집에 돌아왔고 그 순간 오니에게 습격받던 스미오시네 가족을 구해주게 된 것이다. 그 후 곧 애가 태어날 것 같은 세아코를 위해 요리치는 산파를 어마어마한 속도로 구해와 무사히 출산해 스미레가 태어났다고 한다. 요리치가 이렇게 한 이유는 과거 비슷한 상황에서 자신이 여러 일로 늦어버려서 아내 우타와 그녀의 뱃속 아이가 오니에게 죽었던 것을 후회하고 있어서이다. 때문에 스미요시 부부에게 자신이 과거 하지 못했던 일을 대신 해줌으로써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게 된다. 28번째 이야기는 스미요시네 집에 관한 내용이다. 카마도 가문의 집은 앞서 말했듯 폐허였던 집이었는데 나름 사람이 살만한 집으로 바뀌었다. 그 이유가 다이묘 후계자의 문제로 도망쳐왔던 사람을 스미요시네 부부가 목숨을 구해줘서 후에 후계자가 감사한 마음에 목수들을 불러 집을 말끔히 고쳐줬다고 한다. 만화책에서의 마지막 다이쇼 서군서군 소문 이야기는 차차마루에 대한 이야기이다. 차차마루는 원래 그냥 일반 고양이였지만 타마요가 무잔을 죽일 계획을 실행하면서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유시로가 혼자 쓸쓸히 남는 것을 걱정해 외로워하지 않게 차차마루를 오니로 만들었다고 한다. 물론 말을 못하는 차차마루에겐 미안한 일이지만 차차마루는 상관없다고 한다. 이상 1권부터 23권까지 소개된 다이쇼 소곤소곤 소문 이야기였는데 앞서 말했듯 만화책에서 소문 이야기라고 적힌 것만 소개했습니다. 혹시 빠진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빠빠.